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잉도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식서, 원단의 방향, 재단하는 방법, 그리고 시접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만들려면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이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뭐 옷본 패턴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패턴은 재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이 패턴 조각의 이름이 뭔지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재단을 해야 생각하시는 옷의 모양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선은 그러면 제가 민소매 티셔츠 패턴을 기본으로 놓고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패턴을 여기 보면 민소매 티셔츠 등판, 민소매 티셔츠 등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반원이 두 개가 있고 여기 화살표가 써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값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일단 옷 이름은 민소매 티셔츠구나. 그 중에 등판이라는 조각이에요. 그리고 옷의 사이즈는 M이에요. 일단 이런 정도는 그냥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하고 반원입니다. 자, 이 화살표하고 반원은 우선 이해를 하시려면 그 전에 원단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드려볼게요. 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원단 설명할 때 휴지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제일 잘 하셔서 이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감겨져 있죠.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원단을 구입하시게 되면 가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원단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단은 야드, 한마 이런 단위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1야드 한 마는 세로 길이가 90cm를 말하는 단위예요. 자, 이렇게 휴지를 조금 풀어봤을 때 우리 한 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한 칸의 이 길이가 90cm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저 이 원단 한 마 주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사장님은 이렇게 한 칸을 뜯어가지고, 실제는 가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서 요 한 장을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이 풀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로 방향인데, 요렇게 원단이 풀어지죠? 이 풀어지는 방향을 세로 방향, 요 방향을 세로 방향.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그으면 가로로 보이시겠지만, 이 원단이 말려져 있는 거 기준으로 보자면 세로로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방향은 가위가 지나갔던 요 방향을 가로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로, 가로. 이 양 끝에 원단이 조직이 짜여질 때 여기 끝에 매듭이 생기게 되는데, 마감 부분, 이 마감 부분이 양 옆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원단의 세로인지 아실 수 있게 돼요. 지금 제 바닥에는 요 원단 보시면 여기 보면 끝에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얘는 이렇게가 세로 방향이고, 만약 원단을 자른다면 이렇게 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마감하고 같은 나란한 방향, 요 나란하죠? 요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방향들을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재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식서라고 부르는 이 화살표는 원단의 세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아라 라는 지시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아래에 원단이 이렇게가 제가 세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세로 방향에 이 패턴을 올릴 땐 화살표가 같이 나란하게, 그러니까 이게 세로니까 얘도 세로 방향이 되게 나란하게 올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단을 아낀다고 막 이렇게 아껴가지고 구석구석 놓아서 재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막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보다도 이 원단 각각의 방향이 가지고 있는 텐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로 방향이 있다라는 걸 우선 아신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가 세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란하게 놔볼게요. 여기가 양 끝에 원단의 옆부분이고 이 부분이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나란하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잡고 제가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이 원단은 광목이라는 원단인데 이 원단은 늘어남이 성질이 없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로로 당겨보면 뭔가 팽팽한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이게 세로 방향의 텐션감이에요. 가로 방향의 텐션은 가위가 이렇게 지나가는 가로 방향. 자, 이쪽을 잡고 제가 당겨볼게요.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빳빳해요. 좀 치워볼까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없이 그냥 좀 빳빳한 텐션감이고, 이렇게 당겨보면 조금 더 늘어나요. 조금 더.
자, 이게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그러면 세로 방향은 제일 늘어나지 않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 방향은 세로보다는 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단을 놓으실 때 이렇게 놔버리면 옷이 위아래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놓는 이유는 옷이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단의 방향은 마음대로 공간을 놓는 게 아니라 이 세로 방향에 있는 화살표를 나란하게 놔서 이 방향을 지켜줘야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옷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있고 나머지 한 방향은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해서 대각선 방향이 있어요. 대각선 방향. 여기가 세로, 가로. 자, 대각선 방향을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아마 화면으로도 느껴지실 건데요. 얘는 뭔가 쭉 찰떡같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 이렇게. 그래서 45도 방향이라고 하는 이 바이어스 방향은 신축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방에서도 수업을 해보면 이런 셔츠 원단처럼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미싱으로 박음질을 하다 보면 원단의 방향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로는 잘 안 늘어나고 가로는 좀 더 늘어나고 바이어스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어떤 모양으로 재단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런 팔 부분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중심 라인은 좀 덜 늘어나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제를 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세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식사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패턴 화살표를 나란하게 놓으세요. 자, 가로 방향은 가위가 지나가서 원단이 커팅되는 방향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식사 방향보다는 조금 더 신축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5도 방향이 있는데 이 45도 방향은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부르고 가장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단을 재단할 때는 각각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이 원단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등판하고 별판은 화살표가 이렇게 나란해요. 얘가 지금 식서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방향을 찾고 나란하게 패턴을 올려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시보리감이라고 하는 패턴을 하나 제가 예시를 가져오고 와볼게요. 자, 화살표가 이 세로 방향하고 나란하게 되게 무조건 놔보세요. 나란하게 되게. 자, 이게 헷갈리시면 이 패턴 조각을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표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바라보시면 얘랑 얘랑 지금 나란하죠. 자, 이렇게 나란하게 놨을 때 어때요? 패턴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방향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이어스 방향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패턴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항상 세로 식사 방향에 맞춰서 재단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면 가장 원단 성격에 맞는 제일 퀄리티가 딱 맞는 옷이 나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반원. 자, 이 반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종이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패턴은 반쪽만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아지 티셔츠 생각해보세요. 등판이 한 판으로 크게 되어 있죠. 패턴은 반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반원의 의미는 우리는 반쪽만 줬어. 하지만 재단을 할 땐 한 판으로 그대로 크게 이렇게 넓게 재단을 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크게 한 판이 되게 그려주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 반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 모양대로 하나 딱 재단하고 다른 모양 할 때도 떨어뜨려서 딱 재단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는 만약에 요 화살표 이 반원이 있는 모양대로 재단을 한다고 하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리는 선은 완성선이라고 해요. 완성선은 옷의 모양과 사이즈가 되는 선입니다. 지금 선 패턴을 복사하신 요대로 옷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반원은 얘를 그대로 이 파란색 선에 붙여서 뒤집어서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선을 그려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한 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원의 의미는 패턴은 반쪽만 드렸습니다. 재단은 한 판으로 전체를 하세요 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이 기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보실 때 항상 반원이 있나
없나 요걸 보시면 되고, 요 기호의 이름은 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골선이 있으면 크게 한 판으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시접이란 걸 설명드릴게요. 지금 복사되어 있는 파란색 선은 뭔가요?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준 선이죠. 자, 이 선은 옷의 완성 사이즈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봉제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려면 시접이라는 게 한 번 더 필요해요. 시접이라는 거는 여기 1cm 정도 크게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선이 더 그어지는 라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 1cm 더 큰 선을 그려달라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바늘이 지나가거나 박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시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접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봉제 방법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이제 패턴을 참고하시다 보면 시접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패턴에 시접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접은 박음질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시접을 그리는 방법은 아까 제가 1cm 크게 그렸던 것처럼 자로 이렇게 1cm를 튀어나가게 두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이에요. 1, 1 이렇게 눈금을 긋거나 이런 직선 라인은 1cm 튀어나가게 자를 놓고 이렇게 쭉 그어주면 1cm가 크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1cm의 점선이나 실선을 한 번 더 그려주는 요 라인을 말해요. 이것을 시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실 때 어디에 시접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양의 시접이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강아지 옷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시접이 1cm이고요. 생산되는 옷,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옷은 시접이 0.7인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리고 봉제 습관에 따라서 나는 0.7이 더 편해 하시면 0.7로 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1이 좋아 하면 1을 주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옷이 만들어지려면 완성선과 시접선이 필요합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시접을 그리는 또 다른 방법 중에 조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시접 라이너라는 것을 쓰는 건데요. 공방에서 제가 수업할 때 대부분 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패턴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무거운 셀을 하나 누르신 다음에 이 시접 라이너를 여기 패턴에다 끼워주세요. 이 동그라미 구멍이 있는 데다가 펜을 꽂으신 다음에 얘를 동그랗게 라인 따라 굴려주면 아주 빠른 시간에 시접이 한 번에 이렇게 싹 그려져요. 자, 반대쪽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려지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조금 적응만 하시면 이걸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시거든요. 얘의 이름은 시접 라이너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시접을 그려봤어요. 여기 보면 아무 표시가 없죠. 시접이 있다 없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접이 전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접을 따로 그려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패턴들을 보면 아까 사각형 모양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참고해 보자면 화살표가 사선이구나, 얘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45도로 놔서 재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 보면 반원 두 개 보이시죠? 얘는 길이가 반쪽이니까 길게 또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반원 두 개가 있는 의미, 골선의 의미인 거고요.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시접 포함이라고 써져 있죠. 시접 포함. 이렇게 시접이 들어있는 패턴은 시접이 들어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무 말이 없는 패턴은 시접이 없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패턴은 왜 시접이 들어있냐면, 이런 부속물, 그러니까 등판, 배판은 메인 조각인 거고요. 이런 부수적인 조각 같은 경우는 재단을 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접 포함되어 있는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시접을 그냥 빼버리고 복사를 얘처럼 똑같이 한번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1cm 더 크게 그려주셔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접이 있는 패턴인지 없는 패턴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시접이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시접이 들어있는 경우는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얘를 재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의 방향, 그리고 완성선이라는 것은 옷의 사이즈가 되는 선이다. 그리고 시접은 바느질을 지나가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시접이라는 걸 한 번 더 그려준다. 그리고 식서 방향, 그리고 가로 방향인 푸서 방향, 그리고 45도 방향인 바이어스 방향으로
원단은 각각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공간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서와 부서와 바이어스 방향의 각각 재단 지시사항에 맞게 놓고 재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그래도 재단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단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